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을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비밀의 방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했던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사는 네덜란드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면서 결국 코리 텐 붐 여사와 그의 언니 베시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코리의 언니 베시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몰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녀는 동생 코리에게 항상 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서 몸이 약했던 언니 베시는 병을 얻어 죽게 되었고 얼마 후 코리는 생각지 않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난 것은 사무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그녀의 본 나이보다 많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녀가 풀려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또래의 여자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만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만 이 수용소에서 빼내셨을까? 그때 코리는 언니 베시의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그것이 나를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건져내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CCM으로 착각하는 유행가의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한 길로 보호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사도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사도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고난을 반응했는지,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단어와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동시에 위로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두 개의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틀립시스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무거운 짐이 떨어졌을 때 그 짐이 가슴을 둘러대고 짓누르는 고통과 충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흔히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에 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예측할 수 있는, 예견될 수 있는 고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도 당하고 불신자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불신자들 간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 반드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성격을 두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첫째로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 고난 때문에 아파야 하는가?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지요. 또한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이와 고통의 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짧게 또는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누구나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자들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학생들은 상당히 고민거리였죠. 그리고 여드름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짜야 되는데 계속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거리다가 곰보처럼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마가 아닌 얼굴에 나면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여드름이 날 거라면 이마에 집중적으로 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드름은 사춘기 때 나는 것이고 사춘기 이후에는 여드름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당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포도의 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쪼여오는 상태, 적군이 사방에 포위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지금 바울 사도는 당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군이 포위하여 한 곳에 몰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단과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4장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6장과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이나 또한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꾸러트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거꾸러트림을 당했다는 것은 성도가 죄로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대적자들이 밀어서 넘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면 그는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 공회원들에게 진노를 사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거꾸러트림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꾸러트림을 당한 스데반을 두고 망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 잔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아 거꾸러트림을 당하여 죽을지라도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편히 쉬고 자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또는 다른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한번 거꾸러지면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한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나를 중보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거꾸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내 옆에 일으켜 세워줄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방으로 오교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옆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에 대해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키가 되는 말씀일 것 같은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에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 그런 생활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겠지만 과연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께서 피 갚으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나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그는 보수를 받고 그 복음 전도를 이제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 설립한 목회자로 고린도 교회의 생계와 선교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함으로 나에게서 복음의 광채가 또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또한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에게 사랑의 빛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평안케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요즘 저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제 믿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 존 웨슬레 목사님은 핍박과 박해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는 여느 때처럼 말을 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저 목사 좀 봐라. 저 목사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바람도 못 피잖아 하면서 벽돌을 집어 던졌다고 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 그 벽돌에 머리를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피가 흐르는 채로 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그런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평안케 되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의 귀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몸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절기를 맞이해서 더 센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런 소식에 우리들이 움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유라굴러라는 풍파가도 견디며 뛰어넘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위로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